그 유명한 포스텍스 DIY 키트입니다. 지금까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뤘던 스피커들은 제 맘대로 설계, 내 맘대로 조립, 아주 뭐 저가형,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안 좋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.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듯한 그런 좀 날 것의 느낌이 좀 있었죠. 오늘 제가 조립해볼 이 제품은 그 유명한 포스텍스. 이게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름 제대로 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제작된 DIY 키트입니다. 자,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. 업체 사장님께서 이걸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게 메인은 아니에요. 저기 지금 따로 있거든요.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이 녀석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먼저 조립을 해봐야 되겠어요. 전부 다 잘라져가지고 이렇게 나와요. 완전 키트. 박스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조립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스피커의 스펙에 관련된 문서가 하나 있고 온토모? 일본의 무슨 업체에서 만든 제품 같아요. 어떻게 조립을 하는지 설명서가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. 근데 안타깝지만 다 일본어로 써있네요. 매뉴얼은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. 그림만 있으면 됩니다. 자, 그림이 아주 잘 나와있어요. 번호도 잘 붙어있고 순서대로. 포스텍스에서 이 유닛을 팔아먹을 때 이렇게 스피커 유닛을 만들면 됩니다. 그렇게 안내를 하는 스피커 유닛 제조 회사들이 꽤 있죠. 굉장히 고마운 거죠. 사용자들이 그냥 스피커 유닛이 좋은 거야. 그 스펙만 쫙 알려주고 팔아먹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굉장히 소리 좋은 소리가 날 거다라고 알려주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. 아마 이것도 그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일본의 무슨 잡지의 DIY로 할 수 있는 키트가 소개가 되면서 뭔가 이렇게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스테레오 잡지 2015년 8호로에 실렸다. 뭐 그거 같은데? 8옴 12와트. 이 사이즈 유닛 중에서는 나름 되게 유명한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. 목공 본드도 들어있습니다. 흡음재 좀 들어있고요. 터미널과 케이블. 아주 기본적인 드라이버 이런 것만 집에 있으면 조립할 수 있는 키트. 스테레오니까 모든 게 똑같이 두 개씩 이렇게 딱 붙일 수 있도록 여기 라인이 다 그려져 있어요. 제 목공에 소질이 별로 없어요. 그냥 덤봉대거든요, 항상. 이렇게. 아, 숫자가 써 있었구나. 다 써 있는 건 아니네. 이렇게 하고. 이야. 당연히 CNC로 절단을 했겠죠. 그래가지고 정확합니다. 오차가 거의 없어요. 그냥 완전 딱 맞아 떨어지네. 저음이 여기를 반사되면서 고음 영역이 흡수가 되면서 저음 영역만 증폭돼서 저음이 붕붕붕. 일단 포스텍스라는 네임밸류도 있고요. 통의 사이즈도 크죠. 그리고 게다가 구조도 그렇고 와 오늘 기대가 많이 되는데 방구석에서 듣기 아주 좋은 음질이 아닐까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제일 만만한 게 얘니까 얘를 붙여보면서 얼마나 빨리 붙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어디서 본 거 있어가지고 워낙 CNC로 잘 잘려 있어가지고 뭐 직각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아 그래서 붙이자 그냥. 이러다가 망하지. 자 이거 제가 성공하면은 진짜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. 제가 진짜 이런 거 진짜 못해요. 그리고 여기 흡음재를 하나 여기다 이렇게 예, 붙여가 돼 있네요. 이걸 뭘로 붙이나? 이걸로 붙이나 그냥? 이제 안 붙잖아. 순간접착제로 붙여보겠습니다. 그렇지. 잘 붙네. 위판을 덮어버리면은 조립이 힘들 것 같으니까 이거를 먼저 그러니까 작은 쪽을 이쪽으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통과 먼저 시켜놓고 이거를 목공용 본드를 손으로 넓게 펼쳐가지고 붙이는 거랑 이렇게 그냥 펼치지 않고 붙이는 거랑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차피 누르면은 펼쳐지잖아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망하지라고 생각하시겠죠. 누르면 펼쳐져요 진짜. 이거 봐, 다 펼쳐진다고. 원래 두 개를 만드는 거를 한 번에 다 보여달라고 그랬는데요.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.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. 너무 재밌네요. 아! 아! 자, 이걸 깜빡했으면 되고. 아! 여기 선 떨리는 거를 잡아주는 테이프 같아요. 목공용 본드가 두 개 들어있는데 양은 충분합니다. 지금 하나 만드는데도 지금 한 3분의 1은 남은 것 같아요. 하나는 집에 가서 만들었는데 저희 귀차니즘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.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막 본드 한 번에 확 발라가지고 확 붙였는데 결과물은 어제 이 자리에서 한 방식이나 뭐 집에서 한 방식이나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견고해요. 이 위에 올라가도 안 부서질 것 같아요. 이게 손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이 접합면이 약간 조금 삐뚤삐뚤하게 좀 튀어나온 부분도 있긴 한데 타포를 가지고 열심히 갈아줬더니
아주 매끈하게 잘 됐습니다. 역시 사포의 마법입니다. 요 엣지 부분도 동그랗게 사포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간 동글동글동글한 느낌이 나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사포질을 하니까 얘가 살짝 더 하얘졌어요. 이거 뭐 굳이 뭐 도색을 하지 않고 이대로 해도 굉장히 예뻐요, 색깔이. 자, 마이크 여기 있는데요. 네, 확실히 효과가 있죠. 터미널도 그냥 꼽으면 돼요. 색깔 맞춰서. 네, 이미 여기 구멍이 다 나 있습니다. 유치 선정에 대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. 네,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어요. 플러스. 드릴 필요 없겠는데요? 그냥 손으로도 잘 들어갑니다. 이렇게 재밌는 DIY가 있는데 이게 국내에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신기합니다. 자, 어쨌든 하나 완성됐습니다. 어쨌든 포스텍스잖아요? 별론가요? 아니다, 이건 아니다. 자,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As I remember your eyes. 일단은 백로드 혼 구조에서 나오는 저음은 상당해요. 근데 역시 스피커는 사이즈는 사이즈예요. 제로비 15만원으로 만든 저 스피커랑 비교해봤을 때 저음의 총량은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궁궁궁궁 이거는 약간 그 위에 주파수 꽁꽁꽁꽁 요런 타입으로 낼 수 있는 주파수는 거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. 좀 넓은 공간에서 쫙 벌려놓고 들으면은 약간 빡지한 느낌이 좀 더 세지는 것 같아요. 팔 길이 정도 되는 대부분 책상에 앉아서 듣는 이 길이죠. 이 정도에서는 또 괜찮습니다.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. 고음이 조금 재밌지가 않네. 조금 이렇게 좀 깎인 느낌입니다. 연령대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고음대가 대부분 좀 다르죠. 그러니까 더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. 젊은 친구들이 들으면 이 정도 고음이면 충분한 한대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럼 나이가 들수록 그쪽을 좀 더 올려가지고 좀 보상하고 싶은 좀 보상 고음 보상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뭐 저음은 이 구조를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 개선하기가 좀 어려운데 고음은 여기다가 트위터 하나만 달아줘도 상당히 고수 개선이 되거든요. 간단한 네트워크와 트위터를 위에다가 붙여가지고 개선을 하면은 참 좀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쨌든 감사합니다. 홍대파파였습니다.